그 다음에 유튜브 젊은 부자들이라고 내가 23명 크리에이터 인터뷰했거든. 얘들이 돈을 너무 많이 버네. 그 당시에 내 입장에서는 진짜 너무 충격. 내가 이 사람보다 훨씬 열심히 사는 것 같고 기획도 잘한 것 같고 글도 잘 쓰는데 왜 저 사람은 내가 연애 버는 거 한 달에 벌지? 형은 지금은 내가 신입사원 서른 살 때 늦게 취업했잖아. 그때 벌던 거보다 지금 10배 벌어. 반갑습니다. 아, 이거 우리 반말해야 되는데. 너무 또 대단한 분이라 지금 반말이 안 할 것 같아서. 너가 먼저 놔봐. 형, 이렇게 하면서. 형. 형이 원래 우리 쪽이었다니까? 그치, 우리 같은 쪽이었어. 원래 나는 이제 꿈이 동기부여라든가 이런 쪽, 무슨 사람 되고 싶었는데, 내가 다루고자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 중 하나가 취업. 그래서 내가 그 취업에 대한 거를 정말 절실함을, 그 공감을 알고 싶어서 취업을 나도 했던 게 있고. 아니, 그러면 형은 대기업 가야겠다, 이런 생각할 것 같은데? 당연히 생각했지. 근데 내가 정확하게 원래는 고등학교 공부를 너무 못했거든? 대구에서 경신고등학교로 서울대학교를 많이 보내는 되게 유명한 고등학교가 있어. 아, 명문고네. 명문고인데, 우리 반에 한 55명이었는데, 내가 그 중에서 한, 그때는 인구가 되게 많았거든. 요즘에 한 20명, 25명이 많은데. 근데 그때 내가 이제 55명 중에서 한 50등을 했지. 아, 공부 더럽게 못했지. 내가 거기서 전문대학교를 갔어. 남들은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전문대학교 가는 친구들은 훌륭하지만 나는 성적에 맞추다 보니까 전문대로 갔지. 그래서 이제 그걸 갔다가 1학년 마치고 군대 갔다 돌아오니까 이제 2학년 졸업반인 거야. 너무 무서운 거야.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운전면허 증 밖에 없으니까 이대로 사회 나가면 나는 완전히 뒤처질 것이다 라는 그 무서움. 이건 아니다. 도망을 쳐야 된다. 진짜 그 생각을 하고 이제 제대하고 계명대학교 합격해서 이제 거기에 입학하게 됐지. 그럼 다니면서 열심히 또 대외활동도 하고? 아니야, 열심히 안 했지. 또 아니야. 사람은 본인이 살아오면서 몸에 박힌 습을 바꿀 수 없어. 오늘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인데 습을 진짜 바꾸기 힘들어. 그래가지고 가서 25살까지 또 놀았지. 내가 리니지라는 게임 우리 시대에 있었잖아. 그 리니지라는 게임이 완전 미친놈이었어. 진짜. 그냥 어느 정도 미쳤냐면 여기 중국 자세가 생각나는데 내가 아침에 눈을 뜨면 컴퓨터 전원을 켜고 앉아. 가장 빠르게 먹을 수 있는 거는 짜장면이야. 짜장면을 시켜. 근데 그때 리니지라는 게임이 너무 사람들 전국에 팬을 만들어서 앉은 상태로 이렇게 하다가 피가 안 통해서 죽는다고. 짜장면 시키면 이제 항상 그게 양파 이런 게 같이 오잖아. 이 양파가 여러분 양파가 혈액순환이 좋아. 그때 양파를 그래서 나는 생으로 잘 먹었어. 무섭잖아. 왜 무서운지 알아? 내가 죽을까봐가 아니라 게임을 못할까봐. 대학가는 의미가 없잖아, 그러면, 다시. 그렇지. 나는 사실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라서 포장하고 싶지 않아. 그냥 아무 생각이 없던 애였어. 그렇게 이제 졸업 시즌까지 학교 다녔던 거야? 그럼 여기 없지. 26살 후반쯤에 정신을 차렸어. 정신을 차린 거는 뭐 여러 가지, 사실 세상에 여러분, 한 가지 의미만 절대 있지 않아. 형, 이게 우리밖에 없어. 카메라 내내 이렇게는 나를 메타버스 원하니까. 영화나 드라마나 책에서는 한 가지는 얘기하지. 그거 다 설명할 수 없거든. 그냥 뭔가 사건도 갑자기 지방에 막 빨간 딱지 붙여서 갑자기 거기서 각성을 하고 막 열심히 이게 딱 되지만 인생은 여러 가지 복합 계획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첫 번째는 아버지 택시 운전했거든. 근데 그 당시에 여자친구가 있었어. 뭐. 그리고 아는 친한 형이 있었어. 이렇게 막 이렇게 있었다 치자. 첫사랑이겠네. 24살 사귄 사람 기준은 첫사랑이네. 안 사귄 사람이 첫사랑이 있으니까. 아, 마음으로 한 사람? 그 마음 말고 뭘로 왔는데? 나 혼자 한 사람. 나 혼자 한 사람. 그래서 이제 세 명이 술 마시러 이제 가는 거였어. 어느 모임에 택시를 탔다. 내가 막 유치해 말하려고 했는데 아빠인 거야. 정말 그 불가사의한 그 확률에 그 시간과 공간의 그 날줄에 우리가 함께한 거지. 인사해야지. 인사할 수가 없었어. 아버지의 택시기사라는 게 지금은 늘 떳떳하게 얘기하고 아버지가 가족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선택한 직업이고 순고스러운 직업이지만 어린 시절에는 그런 건 되게 부끄러울 수 있잖아. 왜냐면 그 당시에도 내가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내가 이때 여자친구랑 형님한테 우리 아버지 택시차 하면 이 사람들도 당황하지 않을까? 처음으로 공개하는 건데. 그래가지고 이제 난 계속 이렇게 있었어. 아빠가 왜 그렇게 말이 많은지. 아빠 목소리 계속 들리고 듣고 있다가 내렸지. 술 마시러 갔어. 한 잔 마시고 집에 갔어. 거기서 집까지 간 20, 30분 거리였는데 비를 맞으면서 걸어갔어. 아버지를 아는 척 못한 나도 비참하고 아 이건 아닌데 뭔가 열심히 살아야겠다. 근데 그거 하나만은 아니라는 거야. 그치, 살 쉽게 느끼지 않지. 그거 하나랑 그 시기쯤에 내가 불안감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 옛날에는 2년제에서 4년제로 도망이라 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난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데 근데 그 시점에 하나의 각성제가 하나 들어왔던 거지. 아 근데 재밌다. 스토리가 200만 달러. 그러니까 말 진짜. 아 나도 이런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해다가 하나의 사건이 또 여기서 크게 벌어진 게 있지. 무슨 공모전이 열렸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하는 금년 공모전이었는데 그걸 내가 이제 26살 때 본 거지. 정말 내가 미친 듯이 했어. 살면서 그렇게 뭔가를 열심히 해본 적이 그 당시 기준은 처음이었어. 아니 요때 그 방에서 민심만 하다가 그러니까 뭔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살아남겠다. 나도 뭔가 한번 우리 부모님한테 보여드리고 싶다. 몸부림이었네 진짜. 몸부림. 한 550개 팀이 참가했어. 거기서 우리가 1등을 한 거야. 형이 팀장이고 내가 팀장이야. 근데 리더십이 그럼 좋았냐? 아니 아주 개판이었어.
나는 리더 자격도 하나도 없었어. 난 살면서 한 번도 반장 부반장 돼본 적이 없어. 총무실장 돼본 적도 없어. 그냥 뭔가 대표를 해본 적이 없어. 그런 사람이 안 되니까. 대신 한 가지 엄청 노력을 했지. 팀원이 여섯 명 있으면 다섯 명 남으면 한 명 남았잖아. 내가 이 다섯 명보다 열심히 했어. 약간 그 마이클 조던 같은 리더였던 것 같아. 팀원들 제대로 안 따막 싸대기 때리고. 이게 싸대기도 못 때려. 왜? 힘이 없으니까. 키도 작고 그중에 한 명 특전사 있었어. 잘못하면 이제 날아가는 거지. 형이 하도 열심히 하니까 애들이 따라할 수밖에 없어. 그러네. 아, 그렇지. 어느 정도는. 그래서 그 당시에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상을 받고 혜택을 하나가 일본 탐방이었어. 대마도? 대마도는 아닌데. 어쨌든 오사카와 교토를 갔어. 거기서 내가 이렇게 되게 허름한 선술집 같은 데서 사케를 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뭐 누가 도와주고 한 게 내가 팀원들과 함께 만들어낸 거잖아. 내 인생의 첫 결실이었던 거지. 야. 그게 내 인생에 너무 많은 걸 바꿨던 것 같아. 청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하니까 뭔가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인생의 성취감을 못 느껴봤을 확률이 되게 커. 내가 지금 유튜버여잖아 지금은. 그때 공모전 하다가 취업했다가 작가 강사하다가 지금 유튜버 하는데 내가 작년에 올린 영상 개수를 확인해봤거든. 물론 쇼츠가 조금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1000개인가 1100개 올렸어. 이거를 누가 나한테 아무도 시킨 사람이 없잖아. 우리 뭐 PD님과 대리님 나한테 시킬 수 없잖아. 내가 유튜브를 통해서 얻는 성취감 같은 게 있겠지. 그게 있으니까 내가 알아서 하는 거야. 근데 그 시발점은 공모전 대상. 그 시발점이 그때 26살 때 한 공모전에서 내가 상을 받으면서 나도 인풋이란 거를 넣으면 아웃풋이 나올 수 있구나 를 깨닫고 그때부터 공모전을 미친 듯이였어. 상도 많이 받았지. 졸업할 때 대한민국 인재상이나 대통령상을 받았어. 대통령상까지? 대통령상. 그때 당시 대통령 노태우 뭐 김영삼 이명박 대통령. 저희랑 비슷한 나이대라. 아니 지금 나이 몰라서.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 그 공포스트는 우리 대학교에 다니는 애들은 다 봤을 거야. 만약 포스트 붙어 못 봤을 수 있잖아. 그럼 누가 봤을까? 간절한 사람이 그게 눈에 들어왔겠지. 형이 또 마침 또 삶에 대해 좀 결핍이 있어. 아 엄청난 결핍이 있었지. 취업 전문가들이니까 내가 이제 졸업할 때 스펙을 지금까지 기준으로 생각하면 그 당시 어떤 스펙인지 정확히가 안 나니까 개명대학교 자격증이 한 20개 정도 있어. 공모전 한 17개 상을 받았었고 봉사활동도 네팔, 몽골, 우즈베키스탄, 중국 이렇게 3-4개 정도 갔다 오고 난 600시간 했었고 인턴십도 대기업, 공기업 같은 곳 하나 외국계 기업 3군데 했었고 계약직도 한번 하고 수십 번 이상의 대외 활동을 하고 진짜 엄청나게 많은 걸 했는데 취업이 잘 안 돼. 형이 높은 것만 쓴 거 아니야? 높은 쓰면 안 되니? 그거 아니라 너무 탑이야. 대통령상 받았잖아. 그렇게 안 돼. 내가 부족한 게 두 가지 있긴 했어. 물론 내가 굉장히 사랑하는 대학교지만 나는 항상 이 객관적인 상식이라는 걸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전국에서 우리 모교가 순위가 그렇게 높은 대학은 아니잖아. 첫 번째가 학교였고 두 번째가 내가 영성적이 없었어. 그러니까 이게 시대가 우리 때만 해도 그치? 그때는 대학 학벌컷이 있어갖고 학벌컷이 돼 있었어. 그러니까 요즘엔 없어. 그때 희망기업이 어디였어? 희망기업이 어딨어? 취업시켜준 게 희망기업이지. 아, 다 썼어? 중소기업 또 썼어? 아 중소는 안 쓰고 안 썼어. 대기업, 이제 중견, 외국계 기업. 이게 요즘 취업 안 되는 취준생이랑 똑같은데? 똑같아. 내가 거기 해주말도 있어. 어쨌든 취업이 잘 안 되는 거야. 심지어 내가 자소서 때문에 취업이 잘 안 되나 싶어서 뭘 했는지 알아? 자소서 대회 나가. 내 자소서에 문제인가 싶어서. 인크루트에 1억서 잘했어서 경쟁대가 있더라고. 내가 냈어. 2등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내가 문제점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걸 다시 해결하려고 했던 거지. 그럼 자소서 문제가 아니야. 인크루트 문제네. 인크루트 문제. 재무, 회계, 영어, 물류는 어디 있는 거야? 진짜 AI 매칭 캐치! 그렇게 해서 첫 취업을 이제 외국계 기업에 정규직으로 들어간 거지? 그렇지. 아니 근데 지금 영어 못하면서 외국계 기업 들어갔네? 어떻게 들어갔지? 이게 어떻게 됐냐면 삶에서 어떻게 이어질지 모르는 건데 그 우연의 최선을 다하는 게 나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럭키에 나오는 말인데? 지금의 노력이 지금은 실패로 끝나고 할 수 있는데 여기 점 하나가 저기서 점 하나를 만나서 면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 뭐냐면 내가 원래 외국계사에서 인턴십을 했었어. 2개월 했단 말이야. 그리고 난 다음에 1년 정도 있다가 대통령상을 받은 거야. 근데 그 회사의 선배 한 명이랑 되게 친하게 지내고 있었어. 그 선배님한테 보여줘 했더니 야 대표님한테도 가서 한번 보여드려라. 인사를 해야지. 인턴했던 애가 대통령 받는 게 흔한 게 아닌데 다 가서 인사를 드렸지 마이클한테. 했는데 그때 마침 회사가 채용 시즌이야. 대표님이 나한테 러브콜을 날리신 거지. 이렇게 되나? 그래가지고 형식적인 이제 면접을 하기 시작했어. 우리 회사가 그때 영어 작문이라든가 커뮤니케이션 같은 게 있었거든 시험에. 난 그걸 안 봤어. 왜냐하면 거기 있는 대표님 부사장님한테 말했는 게 만약에 저한테 영어적인 걸 원하시면 그냥 저 안 뽑으시는 게 맞는 것 같다. 왜 갑질이야? 갑질이 아니야. 왜냐면 내가 영어를 진짜 못하니까. 외국계 회사에. 어쨌든 거기서 그렇게 계약직을 하고 정규직이 됐지. 왜 그렇게 영어 시험에 풍선대학은 약간 이런 쪽이야? 내가 좀 다르게 생각한 게 있어. 옛날 얘기로 다시 돌아간 거야. 처음 얘기로. 고등학교 때 공부를 못했을까?
내가 기본적인 능력이 부족해. 메타인지를 한다면 나는 되게 평범한 사람인데 영어를 하게 되면 나의 시간은 24시간 유한하잖아. 그럼 그거 굉장히 많은 시간 영어에 쏟아야 되잖아. 그러면 다른 능력치를 못 올리겠지. 그러니까 내가 대학교 때 수많은 공모전 상을 받고 자격증을 따고 여러 가지 인턴십을 하고 대통령상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영어를 버렸기 때문이야. 왜냐면 근데 영어를 하잖아. 내가 그렇다 해서 토익 990을 맞고 외무고시 대가쯤도 영어를 잘했을까? 아닐 거야. 누구나 가지고 있는 토익 700, 800 내 스펙이 평균이 돼버린 거야. 900. 아, 역시 훌륭하네. 다 가졌어? 그 작은 육각형보다는 뾰족한 구석 하나를. 영어를 하지 말라가 아니라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버릴 걸 버려야지. 우리가 진짜 우리만이 정말 잘하는 거. 나는 이제 노력이라는 게 사람들 말하는 노력 난 믿지 않거든. 그거 중요하지 않아. 남들 봤을 때도 진짜 노력했구나라는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증거 같은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어쨌든 이 스토리가 내가 들었을 때도 지금 벌써 20년 전 얘기지만 일반스럽진 않잖아. 그치. 그 스토리를 가지고 내가 날개가 없다 그리스틴 거다 책을 냈어. 지방대에서도 살아남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대학 뭐 좋지 않아 괜찮아요 하지만 사실 세상은 대학을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고 여러분 정말 괜찮은 거예요. 그렇지 않다. 우린 정말 독하게 열심히 살아야 한다. 뭐 그런 느낌의 책을 내고 그 책을 바탕으로 장관님한테 편지했어. 그럼 그 당시 서울시장님 대구시장님 편지했어. 편지는 내용은 그런 거야. 학벌을 없애자 이런 게 아니라 좋은 대학에 간 친구들 전 좋은 점수 인정해 줘야 한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제가 놀 때 다른 친구들이 놀 때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노력 인정해 줘야지. 근데 대학 이후의 노력도 인정을 해 줘야지 폐허한 거 아니냐. 학교 부족해도 20살 이후로 압도적인 노력을 해서 뛰어난 친구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거 시문제야. 그렇다 진짜. 근데 우리 사회가 학벌이란 거 하나로 너무 많은 걸 재단해 버린다. 이거는 저는 잘못됐다 생각한다. 그래서 제가 지방에서 나와서 지금 잘 되었고 그 현실을 장관님하고 시장님한테 얘기하고 싶다. 편지를 써낸 거야. 그래서 그 네 명을 이제 연락을 했잖아. 어떻게 됐을 것 같아? 연락 안 왔을 것 같은데? 실제로 다 만났어. 만났어? 만났어? 실제로 다 독대를 했어. 아, 근데 난 형 얘기 들으니까 보통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다 잘 안 되면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형은 더 오기를 가지고 오기가 있었어. 오기가 있었어. 형 군대 있을 때 그 소원수리 좀 많이 쓰지 않았어? 그렇게 회사를 그러면 한 뭐 3, 4년? 아니 다 합쳐서 2년? 생각보다 일찍 나왔네? 나는 동기부여 강사, 작가가 너무 되고 싶었어. 더 미룰 수 없었어. 그게 그거지? 공모전이랑 대활동 하면서 생기는 꿈이지?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활동하다 보니까 내가 무대에도 서게 되고 내가 이게 내가 되게 좋아하는 거라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때 나오자마자 수입이 바로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게 페이도 솔직히 높지가 않아. 사실은 높게 시작했어. 빛과 어둠이 있는데 불법적인 쪽이야? 아니야. 불법은 아니야? 이게 강연료가 작으면 5만원, 10만원부터 시작해. 내가 근데 그거를 여기서 시작하면 안 되겠다 생각 하는 거야. 준비가 되었을 때 책이든 뭐든 준비가 되었을 때 나오면 이 책이 잘 된 거에 따라서 이 강연료가 같이 인정을 받거든. 그래서 그때 내가 32살 때 강연료가 해당 100이었어. 근데 내가 생각보다 강연을 잘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강연을 삼성에서 불러줬어. 현대자동차에서 불러줬어. 다음이 없는 거야. 재구매. 수익이 어떤 달에는 빵원 들어온 달도 있었어. 그럴 때는 이제 막 라면 먹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했던 게 하나 있어. 뭐였냐면 지금 만약에 성취감이 없거나 잘 안 되는 분들이 뭐라도 하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 게 내가 서울에 30살에 올라갔거든. 고시원 두 편짜리 시작을 했어. 대구 사는 촌놈이 올라왔는데 그냥 올라왔겠어? 난 반드시 성공한다 성장한다 마음 가지고 올라왔겠지. 올라와서 막 하는데 모르겠는 거야. 왜냐면 모르니까 내 방법을. 그때 생각한 게 물어보자. 성과사를 만나서 물어보자. 그래서 그때는 막 30대 청년이 배움을 청하는 컨셉으로 막 인터뷰를 요청했어. 메일 보내면서? 그때 100명 정도를 만난 거야. 사장님도 만나고 의원님도 만나고 검사도 만나고 막 인터뷰를 했지. 그걸 이제 블로그에 조금 올렸어.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힘들 때도 계속 했어. 그냥 이게 나한테 언젠가 플러스 될 거란 믿음은 없었는데 솔직히 그냥 뭐라도 해야 된다. 남겼구나 계속. 뭐라도 해야 된다. 그래서 나왔던 책이 인사담당자 100명의 비밀옥체나 취업책이. 그 다음에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30명을 인터뷰해서 최후의 무릎이란 책도 내고 수능 만점자들 30명을 찾아가지고 1등은 단위치고 공부하지 않았다 책도 내고 그 다음에 유튜브 젊은 부자들이라고 크리에이터들 인터뷰해서 유튜브 책을 낸 거야. 그냥 인터뷰를 한 4-5권 책을 낸 거지. 책이 많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더 강연 요청이 많아지겠지. 그러다가 이제 내가 유튜브라는 거를 책을 쓰게 해서 인터뷰했는데 얘들이 돈을 너무 많이 버네. 그 당시에 내 입장에서는 진짜 너무 충격. 내가 이 사람보다 훨씬 열심히 사는 것 같고 기획도 잘하는 것 같고 글도 잘 쓰는데 왜 저 사람은 내가 연애 보는 거 한 달에 보였지? 했는데 이게 좀 좋았던 게 내가 이제 아까 전에도 사람 만나고 하는 것도 도움되는 거 한 게 내가 한 명 만났으면 거기서 끝났을 텐데 내가 23명 크리에이터 인터뷰했거든. 근데 현타를 계속 받잖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야. 나중에 세상이 바뀌었다. 세상이 텍스트에서 이미지에서 영상이 유튜브로 간 거야. 그럼 내가 인터뷰를 한 거를 유튜브로 가져가자 해서 유튜브를 시작해. 채널 열었던 거. 그래서 누굴 만나는지가 중요한 거야. 중요한 거야. 왠지 알아? 책에서는 그 알고서 이야기를 해줄 수가 없어. 그렇잖아. 책에서 누가 자기 얼마 번다고 까는 거 본 적 있어? 형은 지금은? 지금 얘기할 수 없어. 내가 신입사원 30살 때 늦게 취업했잖아. 그때 벌던 거보다 지금 40배 벌어. 40배? 40배.
근데 형이 지금 보면은 인생이 180도로 바뀌었잖아. 바뀌었지. 은퇴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안 들어? 아, 나는 기본적으로 일을 좋아해. 은퇴하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들고 일은 좀 줄이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 그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 일하는 거야?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6시까지 일은 당연히 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일을 하지. 지금 시간이 7시 29분이잖아. 지금도 나 일하고 있는 거잖아. 일과 삶의 경계는 없어. 좋은 점은 그 모든 걸 다 내가 선택하기 때문에 내 자유의지로 선택한다라는 거. 많은 사람들이 워크가 힘들어서 그 워크에서 엄청 돈을 벌어가지고 1년에 한두 번 해외여행 가서 행복을 찾잖아. 그것도 좋아. 근데 그럼 1년 내내 힘들다가 한 2주 여행 가는 게 행복하고 나머지는 안 행복한 게 행복한 삶인가? 나는 자기 일이 그게 직장을 다니든 뭐 다른 걸 하든 좋아했으면 좋겠어. 나는 기본적으로 유튜브를 되게 좋아해. 작가라는 직업도 되게 좋아해. 돈을 벌어서 좋아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콘텐츠를 만드는 자체를 난 되게 좋아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딱 댓글로 저 김 작가 저 아저씨 이상해 꼰대 같아요. 아니 그러면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나 뭐 잘하는 일을 해야 되나. 좋아하는 걸 해서 잘하는 게 제일 베스트지. 현실이 그렇나? 그렇지 않잖아. 그런 사람 몇 없지. 몇 없잖아. 그럼 현실적으로 직업의 기준에서 돈을 누가 주니? 어쨌든 사장 아니면 남이 주는 거잖아. 기준이 내가 아니야. 남이야 남. 그러니까 남이 나한테 주는 거에 기준을 뭘로 삼아야 돼? 그럼 당연히 잘하는 걸 기준으로 삼아야 돼. 근데 잘하게 되면 결국에는 어쨌든 성과가 보여지잖아. 그럼 남들이 칭찬을 많이 해준단 말이야. 그리고 그에 맞는 보상을 줘. 그러면 그 잘하는 거를 좋아하게 될 확률이 좀 더 높은 것 같아. 근데 좋아하는 거는 열심히 해도 잘하게 될 확률이 이거보다 낮은 것 같아. 예를 들면 내가 강사를 한 걸 너무 좋아했어. 노력해도 안 돼. 점차 사람들이 날 찾지 않아. 내가 계속 좋아할 수 있을까? 점차 비참해지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이론적으로는 좋아하는 거에서 잘하는 거 하면 됩니다. 베스트. 근데 그게 안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을 것이다. 그렇다면 잘하는 거를 좋아하는 게 오히려 더 빠를 것이다. 왜냐하면 잘하게 되면 돈을 많이 주고 칭찬하는데 사실 싫어할 사람 그렇게 많지 않거든. 그리고 플러스 좋아하는 거는 자기 취미생활로 해도 돼. 명확하게. 아니 오늘 좋은 말 너무 많이 해주는데. 잘 때 그냥 나 이렇게 좀 듣고 들으면서 자야 될 것 같고. 그럼 형은 내가 봤을 때 이룰 건 다 이룬 것 같은데 꿈이나 목표 이런 게 있을까? 솔직히 말하면 거대한 꿈은 없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내가 구독자 한 97만 때 어느 채널에 출연했었어. 그 사람들이 나한테 꿈이 뭐냐고 묻더라고. 그럼 당연히 97만이니까 다음 달에 100만 되는 게 꿈입니다 라고 했지. 질문이 뭔지 알아? 그 다음 질문이? 아 그건 다음 달에 당연히 이룰 거고 진짜 꿈이 뭐냐고 묻는 거야. 기분 나쁜 질문은 아니었는데 이상하다 생각이 들었어. 유튜버로서 100만이 되는 거는 그래도 유튜버라는 업계에서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징표 중 하나인데 그 사람한테 또 다음 목표를 묻는다니. 아 이게 대한민국이 약간 경쟁 사회의 쳇바퀴 같은 건가? 그때 무슨 생각이 냐면 대한민국에서 행복을 하려면 열심히 살고 이런 것도 중요한 거 맞는데 어느 지점에서는 스스로가 만족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것도 너무 중요하겠고. 내 주변에 아는 사람 중에서 천억대 부자가 있거든? 불행해. 왜 불행한지 알아? 천억대 부자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조단일이 부자를 가끔 만날 거 아니야. 자격지심이 생기는 거야. 안 행복해 보이더라고. 다만 이제 그러면 인생을 허투루 사는 거냐 그건 아니고 요즘에 이제 거대한 꿈보다는 오늘 하루 열심히 살자. 오늘 열심히 살면 하루가 다 모여서 1년 10년 만들어질 테니까 나 오늘 아주 오기 전까지 열심히 일했거든? 이라고 얘기 와서 인터뷰 뭐 열심히 하고 내가 뭐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 야 약간 그 타노스 같이 타노스가 요거 한번 탁 튕기고 나서 모든 걸 이제 해탈한 와